somebody at home. 고기로 시작해 고기로 끝내리. 고기의 길은 창대하도다. 맛있게 매운 고추장 양념, 아낌없이 들어간 양념 불고기 되겠습니다. 네, 성읍리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흑돼지 두루치기를 먹으러 왔습니다. 어우, 파채가 지금 파가 엄청 많이 올려져 있고요. 그리고 양념된 이렇게 뭉뚱뭉뚱 썰어진 이렇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. 쑥전 쑥전. 아 요즘 전에는 또 이게 빠질 수 없지. 또 초가집에 앉아가지고 또 이런 거 빠질 수 없지. 돼지도 그 좁쌀 막걸리 아세요? 좁쌀을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어요. 많이 지글지글 볶다가 파에 숨이 죽으면 여러분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. 아우 소리 봐. 아 소리 봐. 아 행복한 소리. 맑은 소리, 고운 소리, 두루치기 볶아지는 소리. 이거 그냥 밥도둑. 와 일단 밥 한 그릇 먹고 밥 한 그릇 더 밥 볶아 먹기. 원래 그런 거 아니? 지금 이쯤 되면 다 넣읍시다 그냥. 고기와 야채궁합 환상이죠 환상. 특히 성읍마을에는 고사리와 고기를 같이 내오는 식당이 많은데요. 그 이유는 맛있기 때문입니다. 돼지기름에 볶은 야채 어찌 맛이 없으리요. 두루치기에 넣는 이 고사리 굉장히 독특합니다. 와, 좀 양념에다가 같이 볶아지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더 단맛이 더 증가하는 듯한 느낌? 신개념 쌈에 도전한다. 쑥전 돌돌 말아 입으로 착진. 저는 고기는 밥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. 이 쑥탕이 싹 하면서 이 겉에 쫄깃쫄깃한 게 모든 재료의 맛을 다 느끼게 해줘. 예, 정말 이 음식만 먹어봐도 그리고 이 반찬만 먹어봐도요 20년 한 그런 내공을 알 수 있습니다. 아 정말 이 초가집의 기운을 받으면서 먹는 정말 달콤하고 꿀맛입니다. No,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.